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채팅창에서요, 우리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들께 가끔 가다 보면 성을 빼고 갓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숙하게 들리시죠? 갓건연, 각석중, 뭐, 그죠? 갓일구, 뭐, 이런,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채팅창에 보니까 갓효석이라는 닉네임도 적지 않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SK증권의 자산전략 맡고 계시죠? 이효석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도 갓동안이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갓효석님께서는 몇 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유, 좀 감사합니다. 시샘이 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거리에서 저희가 두 번 방송, 세 번 방송했나요? 같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나요? 네, 두 번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경우와 여러분들처럼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조금 다르거든요. 맞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다른데 확실히 우리 이효석 팀장께서는 진취적이다. 진취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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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사이트도 있으시지만 아, 참 저는 그런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어떤 준비됨을 한 80%만 발휘해도 만족하는 분인가 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120% 해야지, 이런 진취적인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연준과 싸우지 않기 위한 중장기 전략. 이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단에서 중장기 전략이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는지요? 제가 광고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오늘 나온 자료거든요. 이 자료는 저희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올려드릴 네, 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세 번째 자료입니다. 네. 이 제목으로 제가 인덱스 보고서를 예. 뭐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짜리를 지금 이제 세 번째 쓴 건데요. 예. 정확하게 6개월 전에 썼더라고요. 3월 예. 9일 날 예.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편이 왜, 예. 예. 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아 이게 뭔가 모호한 것 같다. 매크로가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무형 자산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무형 자산이 중요합니다. 무형 경제가 중요합니다. 예. 경제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예.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예. 그 6개월 정확하게 6개월 전에 유가가 그날 20% 빠졌습니다. 제 보고서 발간된 날. 그래가지고 사실 그리고 그 뒤로 코로나가 막 얘기하고 막 그래서 주가도 너무 많이 빠지고 유가 마이너스 37불. 예. 네, 그래서 야, 그래서 이 그 무형 자산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었지만 네. 사실은 막 코로나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할 기회도 없이 코로나가 어떻게 됐습니다. 막 그런 얘기만 하다가 한 3월 말쯤 됐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이제 무형 자산의 얘기가 나왔고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탄에서는 1편에서는 무형 자산을 강조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금리를 강조했습니다.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라는 우리 강의에서도 일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세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면서 무형 자산 확실성 뭐 그리고 성장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자료는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리얼 옵션이에요. 어떤 거요? 리얼 옵션이요. 리얼 그러니까 옵션. 옵션 우리가 콜 옵션, 풀 옵션 할 때 그 예. 옵션인데 그 옵션의 개념을 실제 생활에, 예. 실제 산업에, 실제 주식에 적용한다라는 개념이 리얼 옵션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소개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소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네. 옵션이 된다는 얘기는 막 주가 뭐 날아간다는 얘기냐, 버블에 놀리냐,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예.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좀 시장을 이해하는데 네. 좀 중요한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담아봤고요. 대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서두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과 싸우지 않는 중장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주 AIT가 발표된 지가 지금 한 2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평균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타겟이죠. 네.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예. 뭐 이런 내용으로 연준이 대변신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내는데 주식 도움이 될 투자자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리얼 옵션의 개념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래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연준과 싸우지 않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데 이렇게 썼으나 저는 싸우지 말라라고도 읽힙니다. 네네. 예.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연준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될 텐데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제가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우리가 금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오를까요? 빠져야지 주가가 오를까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애매합니다. 저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맞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야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금리가 내려야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 논리에서 금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예.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금리가 내려야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할 때 그 금리는 어떤 금리냐면은 예.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예. 일종의 비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캐시플로우를 얼마에 할인할 수 있는지 그 할인율인데 네. 금리가 낮아지면 그게 먼 미래에 있는 게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게 주가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반면에 최근에 금리가 미국 금리도 조금 올라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콜들이 많았냐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치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좋습니다. 이런 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말하는 금리는 뭐냐면 경기를 반영하는 금리입니다. 성장이죠. 성장. 그렇죠. 성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쪼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금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의 함수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의 함수냐면 첫 번째는 성장의 함수고요. 예. 성장이 잘 나오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요. 나도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많이 빌려달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여기 감안되어 있는 명목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갑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리스크예요. 위험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크레딧 리스크. 네.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금리 좀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예. 이게 수급에 장사 없다는 게 이번에도 나왔죠.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막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빌리는 사람이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데 돈을 많이 빌린다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느니 산대요. 그러니까 또 빠지고 이렇게 5조 산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논리. 그러면 결국은 금리라는 게 이런 변수들에 종합돼 있는 것이 금리인데 예. 금리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요. 주가가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게,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1980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미국 주가를 제가 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번 달에는 금리가 올랐어. 근데 주가도 올랐어. 예. 그럴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번 때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는 빠졌어.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랑 다른 방향으로 갈 때랑 예. 비율을 따져봤더니 59:40, 그러니까 51:49. 아유, 그러면 진짜 제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때 거예요. 그때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 자꾸 금리가 오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통념처럼 알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치주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할인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가가 금리가 내릴 때 주가가 좋다라는 얘기는 할인율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근데 이 할인율의 개념은 뭐냐면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입니다.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말씀하셨죠. 자 그럼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뭘로 계산할 수 있냐면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담벼락 기억나시나요? 예. ERP라고 했습니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담벼락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걸 좀 풀어서 ERP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에쿼티의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자 주식으로 넘어올 때 줘야 되는 프리미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네. 여기가 무위험 채권인데 자 이거 그림을 제가 그때 그렸었어요. 그림을 그렸었죠. 무위험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주식으로 넘어오려고 보니까
걱정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뭐 테슬라는 뭐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런 그 불안한 심리 이런 거를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담벼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담벼락이 높으면 이게 높은 거고 예. 담벼락이 낮아지면 이게 낮아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RF는 뭐고 ERP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RF는 뭐냐면은 이거는 금리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심리입니다. 아, 심리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금융 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두 가지. 금리 and 심리. 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지 낮아지고 있는 구간인지 예. 이런 게 중요하고 금리가 실제 금리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이 심리라는 측면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 5월 달에 뉴욕 연준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었어요. 예. 쉽게 말하면은 자화자찬? 나 잘했어. 나 잘했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어나운스먼트 이펙트, 공표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연준에서 안 되겠다. 우리 회사채도 살게.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질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나운스를 하고 실제로 연준이 이거 샀나 안 샀나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사는 거 양은 뭐야 7,500억 달러라고 산다고 얘기는 해놓고 안 사, 이 사람들이. 네. 그런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안 사지? 못 사나? 이거 이렇게 쭈뼛쭈뼛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뉴욕 연준에서 나온 5월 달에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잠깐만. 내가 말했더니 심리가 안정되더라. 난 안 샀어. 근데 심리가 안정됐어. 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써도 되더라.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연준이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 금리도 신경 쓰지만 심리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심리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 심리를 관리.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심리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있고 연준은 그거를 제가 보기엔 매우 잘하고 있다. 어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본인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한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도 보면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위기 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안 망하나? 안 망하나? 이상하네요. 왜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망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이미 벌써 지금 9월인데요. 더 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네. 챕터 11 신청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연준은? 망했는데? 예. 근데 뭐 했냐면 심리를 안정시키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망한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크레딧 팔아야 되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안 갖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안 갖게 했던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말로 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예. 고민들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워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연준이 그렇게 뭐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틀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제가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2012년 13년 때부터 그분이 막 얘기하셨던 거 많이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돈 갚으세요 이런 거거든요. 서로 내가 빌려준 돈 갚으세요. 자꾸 그러면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내가 돈 빌려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갚아? 나 없어 돈.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디레버리징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레이 달리오는 여기다가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네.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는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또 그림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거 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고요. 여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습니다. 물가 하락, 물가 상승. 그렇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이거는 디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네. 자, 디플레이션 압력은 뭐가 있냐면요. 뭐 이렇게 뭐 소비를 감축해야 되고 돈 갚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고 막 임금도 안 오르고 막 이런 거 다 디플레이션 압력이에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돈 풀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균형만 맞추면 그러니까 디플레 압력이 이만큼 크면요. 인플레도 이만큼 하면 즉 디플레가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인플레도 여기서 돈을 착착착착 뿌려줘가지고 착착착착 뿌려줘가지고 이걸 균형을 잘 맞춘다는 거죠. 균형을 아주 잘 맞추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레이 달리오의 설명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연준이 그런 식으로 잘 극복해냈다.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다시 바꾼다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졌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풀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연준의 그동안의 시각은 뭐였냐면 이 그림을, 이 그림에서 이 시소를 이렇게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쪽으로 갔다 왔는 거야. 이리로 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리로 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동안 네. 우리가 이걸 듀얼 맨데이트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너무 올라가면 안 돼.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아유,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길게 그렸던 건 뭐냐면 디플레이 압력이 그 2009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돈도 훨씬 더 많이 풀어야 돼서 이걸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인플레가 확 가가지고 인플레 오면 어떡하지? 디플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인플레가 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인플레가 오면 왜 안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왜 연준에서 싫어하고 인플레이션을 싫어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딱 이런 거예요. 그냥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만해졌습니까? 뭐 얘기할 때 살림살이 좀 좋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코스트 오브 리빙, 그러니까 생활물가, 생활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두 달 있다가 아이폰 할인 20% 해준다는데 내가 왜 사? 이거잖아요. 소비를 계속 미루게 되면서 서로 경제에 더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는 이번에 AIT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연준이 그동안은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추게 해서 야,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AIT를 발표한 건 어떤 거냐면 요거는 신경 안 쓰고 이제 네. 일로 와서 이거를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거 디플레이 이거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게 워낙 무겁다고 이게 지금 워낙 무거우니까 네. 그러면은 AIT를 발표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 아니 디플레이 압력이 얼마나 크길래 연준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얼마나 커 도대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디플레이 압력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인구 구조가 문제가 돼요. 예. 인구 구조가 왜 문제가 되냐면 노령화가 될수록 연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채권 수요가 많아지니까 채권을 막 사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또 낮아지는 게 이제 디플레 요인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유가가 또 디플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지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제 유가 7%는 설명이 안 돼요. 유가가 그렇죠. 7%나 빠졌어요. 수요의 급감으로 인한 유가 하락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이 안 된다면 디플레 압력이에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예요. AI가 왜 디플레이션 압력이지?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AI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모라벡스라는 분이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모라벡스 패러독스라고 얘기해요.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패러독스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AI가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간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패러독스는 어떤 거에 대답을 해주는 거냐면 네. AI가 사람의 일자리 뺏어간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어떤 일자리 뺏어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겁니다. 자, AI 모라벡스의 패러독스는 뭐냐면 사람한테 쉬운 일은 AI는 어렵고 사람한테 어려운 일은 AI한테 쉽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한테 어려운 일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막 뭐 5층 뭐 엄청 복잡한 계산 그리고 5개 국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AI는 한 번 알려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쉬운 일은 뭐냐면 이런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서빙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AI가 못 해요. 근데 왜냐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임금 노동이 많이는 안 뺏어간다는 거예요.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뺏어간다, AI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다, 이건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번에 이제 2월 달부터 미국에서 뭐 고용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연준에서 나눠봤어요.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고용이 줄었나, 임금을 적게 받는 분들이 고용이 많이 줄었나 계산을 해봤어요. 네. 임금을 많이 받는 분들, 고임금 노동자들은 한 5% 정도 줄었어요, 일자리가. 네.
근데 임금을 진짜 못 받으시는 하위 40% 하위 계층은 얼마나 줄었냐면 이게 40%나 빠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의 40%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보고 연준의 메스터 총재라고 하는 그 날카롭게 생기신 여자분이 가장 매파 중에 매파로 알려졌는데 이거 보고 슬프다고 그랬잖아요. 에스터 조지죠. 네, 그래서 너무 슬퍼. 이거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될 때 어떤 구간으로 회복될 거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계층들은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평균 임금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중간 이상의 고용이 이제 더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 임금이 내려간다는 게 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디플레 요인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고용시장에서 고용이 막 줄었어요. 급감했어요.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균 임금은. 고용이 올라가죠. 줄었어. 올라가죠. 올라갔죠. 예.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평균 임금은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이 회복될 때는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죠. 내려가죠. 예. 디플레 요인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디플레 요인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디플레의 악순환입니다. 디플레의 연결고리. 그래서 제가 오늘 디플레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디플레 연합군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플레의 연합군의 핵심에는 의외로 돈 풀기가 있습니다. 이상하네. 돈 풀기는 인플레인데 왜 돈 풀기가 이렇게 됐지? 자, 인플레에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그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져요. 금리가 안 올라요. 네. 근데 금리가 안 오르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유니콘이 생기고요. 좀비가 생겨요. 아, 그러네요. 네. 금리가 낮아지면요. 금리가 낮으니까 막, 우리 손정희 회장님처럼 막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벤처기업인데 조단위의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겨요. 유니콘. 네. 좀비 기업은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장사가 안 돼도,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내면서 좀비처럼 살아있는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좀비 기업은요.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 요인입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나온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좀비 기업의 비중이 늘어난 거하고 굉장히 비례 상관관계 높게 인플레이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경쟁은 계속 유지되니까. 아유. 당연히 더 싸게 팔려는 그럼요. 그 공급자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격만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또 다시 생산할게.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은 디플레이 요인입니다. 자, 근데 디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돈 풀기잖아. 돈 풀기죠. 그럼 돈 풀어야 되네요. 예. 아, 이게 이렇게 돌아왔네요. 아, 그러네요. 돈을 풀었는데 디플레이션이 유발되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또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는 돈을 풀면 어떤 게 효과가 생기냐면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자산 가격만 상승해요. 그렇죠? 자산 가격만 상승하고 경제는 안 좋아진대. 지금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생기냐면 양극화가 되는 거죠. 양극화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의 부자들이 지금 1%의 부자들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얼마나 늘었어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근데 1%의 부자들은 다섯 끼를 못 먹어요. 소비자도 세 끼만 먹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양극화가 되면 또 디플레 요인입니다. 예. 그럼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도 와야 되고, 이렇게도 와야 되고. 네. 이걸 뭔가 끊어야 돼요. 여기서 어딘가를 뭐 끊어야 돼요. 근데 이걸 끊으려고 보니까, 좀비 기업을 없앨까? 그래서 봤더니, 이건 고용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도. 이걸 뭐 양극화를 어떻게 막아볼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마땅치가 않은데. 근데 이런 연결고리들을 과연 연준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 축에서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는 이 시소의 게임에서 이쪽으로 무게추가 확 내려와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거를 인정한 게 AIT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해줄게요. 네네. 연준이 저쪽 그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게 된 국면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설명하셨고 그게 이제 연준의 최종적인 선택지니까 당연히 자산 시장은 가격은 견지될 거다. 네네. 왜?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뭔가 연준이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산 시장의 가격을 더 올리는 쪽으로 맞습니다.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시황관에 근반이 되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에다가 이제 AIT를 넣어보자고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너무 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지난 6월 달에 이미 뭐, 연준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AIT가 네. 효과적인 것 같다. 이러면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T를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준은 안 멈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연준 의장들이 한 명씩 다 번갈아가면서 나와가지고 한 얘기는 다 뭐냐면, 우린 안 멈춰요. 우리 안 멈춰요. 끝까지 안 멈춥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디플레랑. 걱정하지 마세요. 요 얘기예요. 어쨌든 안 싸웁니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의 반대편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진짜 엄청 크다라는 걸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디플레이가 컸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급하게 AIT를 예. 발표한 거다. 그만큼 디플레이션이 큰 우리에게 숙제다. 극복해야 되는 숙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연준이 과연 디플레를 극복해낼까 이번에도? 그럼 연준이랑 싸우지 않으면, 연준은 안 멈춘다고 했고 인플레를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인플레로 가야 돼, 인플레를 사야 돼, 인플레일 때 좋은 종목들을 사야 돼, 이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예. 첫 번째 처음 생각은 단기 전략은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중장기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략은 중장기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연준이 안 멈추긴 할 텐데, 인플레로 돌린다는 거를, 아 진짜 인플레 왔네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네. 거죠. 여기서 제가 막 그림을 그렸던 막 이 악순환의 고리를 뭔가 끊어내야 되는데 그 힘은 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연준은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베스트 플레이였습니다.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아 막 날라다녀요. 연준이 뭐 말만 하니까 또 막 회사채 금리 막 낮아지고 난리 났어요. 너무 잘했어. 네.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는 원정 경기입니다. 이건 메인스트리트예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네, 뭘 해야 돼? 실물 경제라는 거죠. 실물 경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라는 그 축구 선수가 홈 경기에서는 너무 잘해서 날라다녔는데 원정 경기에서도 잘하는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중요한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걸린다. 디플레가 올 아니 그러면 이게 반대의 경우는 그런 거야. 연준이 그러면 이렇게 디플레이랑 싸우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디플레이 못 막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내가 이제 싸워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인플레이가 와버렸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 그것도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뭘까? 어떤 걸 않는다. 보게 될까? 네. 멈추지 않는다는 걸 보게 네. 될까 하는 거죠. Fed 네. never sleep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얘기하는 연준의 강한 그 풋은 네. 매우 강력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매우 강력하다. 해석이 다른데. 예. 네. 그래서 판소, 이제 판소하는 다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오건용 팀장. 네, 네. 저도 해석이 다른 한 적 있는데. 네. 근데 네. 그 여기 F를 붙여서 네. flexible AIT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 때문에 연준은 버블을 아예 안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네. 만약에 이 연준이 나는 버블도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연준의 스탠스가 버블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 바칠 거예요. 이게 가장 주식시장에 좋은 시나리오예요. 주식시장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아주 너무 걱정해야 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네. 부양은 계속해. 제일 좋죠. 베스트네요. 골디락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만큼 낮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가는 안 오르는데 부양은 계속해. 안 멈춰. 끝까지. 안 멈춘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 강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앉으실 겁니까? 더 하실 겁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네. 앉아서 좀 요 얘기를 해도 되고 네. 앉아서 할까요? 네. 그러면 네네. 잠깐 그 칠판 정리하는 동안 잠깐만 저희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 말씀 두 개만 듣고 네네네. 정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효석 팀장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미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 전탕.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자, SK증권의 이효석 팀장과 이어가는데, 참 이 젊은 증권가의 후배들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득이 되니까요. 제가 여간에서는 잘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효석 팀장의 그 페드와 싸우지 않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30분 들으니까 두 가지군요. 장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또 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성장주도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나스닥이요. 성장주의 총아 뭐예요? 테슬라 33% 빠졌어요. 며칠 사이에. 애플 12% 빠졌어요. 이 정도면 꺾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경이 뭡니까? 자신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예, 예.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나스닥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밤에. 아,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럼 자기가 웬만큼 그러니까 예. 적당히 빠져야지. 아니 뭐 5% 빠지는 거 알겠는데 예. 막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저도 잠이 예. 안 오고 불안한 거는 맞아요. 저도 예. 뭐 사람인데 뭐 틀릴 수 있고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맞는 것 하고 그럴듯하면 뭐 합니까? 예.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 논리에 대해서 컨빅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뭐 저도 3프로 TV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해서 예. 나올 때 어떤 톤으로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그냥 소신 있게 얘기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의 그냥 솔직한 시황관이고 예. 제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적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시장관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주가 주도권을 잃지 않고 그로 인해서 장이 더 갈 수 있는가. 지금 뭐 연준의 어떤 팔리시, 연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시장 내부의 어떤 우리 이효석 팀장께서 보는 다른 이유들도 좀 보강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손정희 옹님께서 예. 버려놓으신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올해 이제 연준에서 자산이 연준 자산이 뭐 3조 후반대에서 7조까지 올라갔어요. 예. 7조 달러까지 돈이 이렇게 많이 풀어도 되나? 7조 달러까지 늘어났다는 게 7조. 대차대조표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연준에서 돈을 쫙 뿌려가지고 예. 은행한테 주고 은행에 있는 채권을 가져와가지고 그 돈을 쌓아보니까 7조가 됐다는 얘기죠. 예. 연준에 쌓여있는 곳간에 있는 채권이. 자, 7조 달러. 아, 너무 커요. 예. 근데 제가 숫자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글로벌리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 예. 부채. 글로벌 예. 부채를 다 더해.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부채를 다 더해. 그럼 예. 얼마나 될까요? 250조 달러입니다. 으흠. 작년 말 기준으로니까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야, 그럼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괜찮아? 아, 근데 부채가 이미 250조 달러예요. 예. 걱정하려면 옛날부터 걱정했어야 돼. 지금 새삼스럽게 걱정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숫자를 말씀드려볼게요. 예. 250조도 너무 대단하다. 예. 근데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예. 자, 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 이 콜옵션 예를 들어 콜옵션 삼성전자의 콜옵션의 가격이 뭐 예를 들어 얼마 뭐 1,000원, 2,000원이다 그러면 네. 노셔널 어마운트는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예. 그런 그 파생 상품의 그 원래의 그 기초 자산들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예. 계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근데 어디 계산한 기관에서 이제 계산한 걸 보니까 최소 예. 555조 달러.
최대 1000조 달러.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파생된.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파생 상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파생 상품이 진짜 많아서 예. 이 파생 상품에 의해서 거래되는 애들이 예. 1000조 달러라는 거야. 1000조 달러. 와. 이렇게 저렇게 해 보니까. 예. 이렇게 꼬여 있고 저렇게 꼬여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우리가 손정희 회장님께서 콜 옵션을 사 가지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됐고 막 엄청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얘기하는 건 다 내러티브예요. 예. 그거예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웩더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잠깐만, 그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얘기가 꼬리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지금까지 꼬리가 몸통을 안 흔든 게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천조 달러라며, 파생상품 시장은. 연준이 7조 달러 풀었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이만큼 여기서 굉장히 균형을 잘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손정희 회장님께서 콜옵션을 지르셨죠. 뭐 얼마나 지르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스닥에 보면은 나스닥 지수도 있는데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빅스 지수예요. 빅스. 네. 공포지수라고도 하죠. 공포지수라고도 하고 이 옵션의 볼레틸리티, 그러니까 예.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변동성 지수는 서로 역의상관관계가 있어요. 다시 예. 말하면 빅스가 막 급등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급락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빅스가 안정적이에요. 계속. 근데 이번에 약간 올라갈 때도 빅스가 올라가더라고. 신기하게도. 예.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제가 따져봤어요. 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계속 이제 그걸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빅스도 올라가는데 주가도 올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 봤더니 예. 한 전체 한 2000 지난 한 6년 동안 한 5%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빅스가 올라갈 때 주가도 오르는 거. 예. 되게 이례적인 현상인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8월 25일부터 빅스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도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급등하는 구간에서 나스닥도 올라갔어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빅스는 안 올라갔습니다. 이상한데, 이상. 그게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원래는. 나스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빅스는 오히려 이러고 있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예. 내려왔다, 올라갔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궁금하네.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냥 저의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의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들과 오늘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일단 손정희 회장님께서 콜옵션을 세게 샀으니까, 예.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콜옵션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풋옵션의 가격도 그냥 덩달아서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콜옵션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풋옵션도 다 거래하거든요. 그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손정희 회장님이 사서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왜곡 현상이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현상. 이상현상은 그 손정희 회장님께서 손정희 그냥 회장이라고 하세요. 님이나 옹 예.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손정희 회장님께서 예. 저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예. 그분이 이제 하셨던 그런 행동이 뭔가 왜곡 현상을 줬다. 근데 예. 그 현상은 꼬리다. 꼬리. 몸통이 아니다. 예. 꼬리가 몸통을 일시적으로 흔들 수 있지만 우리가 몸통에 지목해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나스닥의 성장주들의 그 펀더멘탈은 이 코로나 국면이 끝나든 백신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집중하자. 여기서 흔드는 거는 솔직히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미국에 내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있고요. 걱정됩니다. 변동성 더 커질 수 있어요. 변동성 커지는 구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게 꼬리가 이게 몸통을 흔드네. 몸통은 이제 건전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 말씀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 엄청나게 큰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호수에다가 손정희 회장이 던진 정도의 콜옵션 매수 또 현물 매수 이런 거는 우리가 어우 손정희가 샀어 이렇게 화제가 될지언정 몸통을 막 흔들어서 뭐 몸통이 나자빠지고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이럴 수 있죠. 아 그때가 역시 고점이었다. 그게 시그널이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예.
너무나도 그냥 막연한 뇌피셜인 거죠. 네. 그거는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나요? 근거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이 팀장이보다는 훨씬 더 금융시장에서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딜도 예, 그 장외시장에서도 많이 해봤고 파생상품도 많이 해봤으니까 항상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혀 예상 밖의 플레이어가 전혀 예상 밖의 무슨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도 고점 부근에서 뭘 했을 때 항상 지나놓고 보니까 맞아 그게 트리거링이 됐네. 관련성에 대해서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묘하게 그게 그렇게 됐네 라고 얘기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젯밤인가 뭐 진행을 하면서도 아주 좀 찝찝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집에 가면서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니? 논리적으로 네가 공부를 했냐? 네가 다 그거 다 탐색해봤냐? 그냥 저의 뇌피셜이었었던 거. 그래서 조금 반성했거든요. 뭐 가끔 또 그게 또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네. 걱정이 되는 거는 물론 믿습니다. 저도 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니까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쪽 꼬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몸통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통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는 우리 이효석 팀장이 보시기에는 연준이군요. 뭐 연준이요? 연준이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연준하고 싸우지 말라면서요. 네. 몸통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지금 7시 6분인데 제가 한 5분 정도 더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 보고서 한 번 더. 이 보고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요거 예. 이 보고서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리얼 옵션이니까 예. 리얼 옵션에 대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네. 네. 예. 그 아이디어만. 예. 되게 쉽게. 제가 리얼 옵션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뭐 옵션의 구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다 재미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얘기로. 근데 원래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더 늘었네. 응접자가 네. 2만 2천 명 가까이. 복권을 한번 얘기해 보죠. 예. 복권. 자, 복권을 우리가 밸류에이션 해보자고요. 예. 복권은 1등을 하면은 뭐 로또 복권을 할 때 뭐 10억 뭐 하고 확률이 얼마, 뭐 5천만 원 확률이 얼마 이걸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계산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대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2년 동안 복권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봤는데 550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 550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복권을 확률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네. 550원이 나왔어요. 근데 복권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죠? 500원. 1,000원에 거래. 아, 복권 1,000원이에요. 네. 복권 안 사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저도 안 사보진 않았는데. 복권이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복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예. 엄청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복권 엄청 많이 사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내가 계산해 봤는데, 야, 이거 550원짜리야. 1,000원짜리 사다니, 아유, 바보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이걸 주식으로 좀 가져와 볼게요. 잠깐만요. 예.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신약회사들, 제약바이오회사들을 예. 밸류에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냐면요. 이 신약이 개발이 된다고 쳐. 네. 개발이 되면 이 신약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 이만큼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MS를 한 요 정도 가져올 것 같아. 근데 마진은 한 40% 돼. 그러면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거야. 이익이 이 정도 나와. 거기다 마지막에 뭘 곱하는지 아세요? 확률. 신약이 개발될 것 같은 확률. 이거 보니까 임상 1상이 끝나면 몇 프로, 2상이 끝나면 몇 프로, 3상이 끝나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자, 그럼 확률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그 방식은 550원이에요. 근데 주가는 1,000원에 거래되는 거죠. 그럼 그 차이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 차이를 계속 아유 야 550원이 맞아. 그럼 계속 쫓아야죠. 예. 그러면 이미 많이 돌아가셨겠죠. 예. 자기 자리로. 그러면 이 550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옵션이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복권을 사람들이 사냐?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뭘 450원을 더 주고 뭘 사는 거냐면 옵션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격을 하는 겁니다. 복권은 내가 1,000원만 내면 아주 맥시멈으로 터져야 1,000원이에요. 1,000원 이상은 절대 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100억. 150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손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아예 막혀 있어요 하단에. 네. 근데 위에는 뚜껑이 열렸어요. 이런 구조가 콜 옵션의 구조인데 네. 이 콜 옵션의 수익 구조를 내가 450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기꺼이 사는 거예요. 네. 기꺼이. 네. 그럼 주식에는 이런 콜 옵션의 가치가 반영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이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구별해서 예.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번 주 마침 또 월요일 날 저희 김용호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삼성전자에 대한 펀더멘탈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럼 삼성전자를 우리가 볼 때 이런 리얼 옵션의 개념으로 복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 있을까? 하단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 반도체 시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어닝이 이 정도밖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단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업사이드, 파운더리죠. 그 비메모리 나올 수 있잖아요. 튈 수 있잖아요. 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장비도 그렇죠. 5G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하단은 우리가 봤을 때 막혀 있다라는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위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들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식에 대한 얘기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있고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리얼 옵션의 성격을 갖는지 이런 것도 세네 가지 조건들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이제 곧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김용우 이사님이 상사예요? 네, 형이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형. 직장 생활도 잘 하시는 모양이네. SK증권의 이효석 팀장과 함께 사실 어려울 수 있는 강의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효석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